안녕하십니까. AK라디오 청자 여러분, 백강령입니다. 오늘도 이경호 부장, 박선미 부장 모시고 백강령의 이슈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오늘 다룰 주제는 뭘까요? 네, 지금 한창 뭐 화제가 되고 있고 소식에 다들 놀라셨을 한강 노벨 문학상. 그 소식을 처음에 어떻게들 접하셨나요? 뉴스 속보 보고 알았습니다. 속보 보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 네. 저는 사실 그때 이제 남산 올라가서 걷고 내려오는데 한 8시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동대문 그쪽에서 있는데 이제 연합으로 속보가 딱 뜨더라고요. 노벨 문학상에 한강. 그래서 에이, 설마. 정말 놀랐죠. 이게 아마 그날 계셨던 분들도 뭐 그 진짜 뭐 여기 계신 분들이나 누구나 다 아마 놀랐을 겁니다. 한국 여성 최초. 한국 아시아 최초. 여성 아, 또 아시아 여성 최초. 뭐 거의 지금 뭐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나면서 거의 가히 뭐 신드롬급 뭐 열풍이 부는데 사실 그 전에 혹시 한강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뭐 들어는 보셨을 텐데. 맨부커상 받았을 그렇죠. 때 그때도 한때 유명했었잖아요. 아, 한승원 작가의 네. 딸이 소설가가 됐다라는 게 대를 이어서 뭐 이런 거를 보고 그때 기억이 좀 생생하거든요. 사실 저는 뭐 이제 뭐 그 작품을 뭐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이번 계기로 사실 지금 모두가 관심들이 많잖아요. 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한번 조금 소개를 시켜 간략하게 좀 이렇게 연보 같은 걸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분이 1970년 11월생입니다. 이제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지금 이제 53세죠. 그래서 처음에 뉴스가 나왔을 때 장흥군, 광주시, 뭐 호남 뭐 이쪽에서 다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태어나는 거는 광주시 중흥동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또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지나갔더니 또 플랜카드가 크게 걸려있더라고요. 종로에 뭐 이렇게 작가 노벨상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면 아버님이 장흥군에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적이 또 장흥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남하고 광주 이쪽에서 또 했고 초반에 광주 효동국민학교를 나와서 이제 또 고등학교 이제 서울 올라오고 또 연세대에서도 난리가 난 것처럼 연세대 국문학과 8, 9학번입니다. 그래서 4학년 때 이제 연세문화상에서 윤동주 문학상을 받으면서 이제 뭐 사실상 그때부터 이제 등단을 한 거죠. 가족이 사실 다 문학 이쪽 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네, 우리 에디터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아버님이 이제 한승원 작가. 시고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옛날에 강수연 돌아가신 그분이 주연했던 아재아재 발해아재에 그게 이제 원작 소설을 쓰셨던 분이고요. 오빠 한규호 씨도 소설가 겸 동화 작가이고 동생 한강인 씨도 소설가 만화가 또 홍용희 전 남편은 문학 평론가입니다. 다 이제 문학 이쪽 집안에서 이렇게 정말 큰 경사가 났죠. 사실 가장 특이했던 게 한강이라고 하잖아요. 한강.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용어도 많이 생겼는데, 근데 여자잖아요. 여자인데, 아무리 이제 뭐, 그 소설가 문학가 집안이라도 여자를, 여성을 한강이라는 그 이름으로 쓰기가 좀 본명입니다, 이게.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그랬대요.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큰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한강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이러면 어릴 때 놀림을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지 않나요? 당시에 그런 유행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 게 그 백기환 선생 딸 이름은 백녹담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조국의 의미를 담아서 예, 그런 이름을 지은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림도 받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이름이 굉장히 진가를 그렇죠. 발휘하는 순간이잖아요. 네. 한강이 그렇죠. 또 뭐 한국에 있고 한국의 네. 대표 서울의 대표적인 강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어릴 때 별명이 뭐 한강, 낙동강, 대동강 뭐 이렇게 해서 뭐 놀림을 좀 받았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또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알려진 건데 이제 그 문학평론가와 사실은 출판계에서는 다 알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혼을 한 걸로 다 알고 이제 그 아들도 있고 그래서 아들을 원래는 이제 아이 낳기를 좀 주저를 했었는데 남편이 이제 그래도 뭐 수박 먹는 뭐 이런 뭐 모습을 좀 이렇게 보여주면 좋지 않겠냐 같이 가족이 그래서 아이 낳기로 결심했다는 그 얘기가 이제 전달이 되면서 남편으로 계속 되니까 출판사에서 네.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그 이메일을 받았지만 사실은 이제 헤어진 지가 좀 됐으니까 전 남편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사실은 좀 대중적으로 좀 알려지게 된 거죠. 그게 요 얘기입니다. 당시에 남편이 아이에게 빗소리도 들려주고
수박도 맛있게 해주고 싶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제. 참 시적인 표현이네요. 지금은 그래서 네. 친권은 이제 한강 작가가 이렇게 같이 해서 아들하고 같이 산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박소민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그 전에도 멘부커상 받고 하면서 이미 사실 이쪽에서는 뭐 이 문화, 우리 국내외 문학계에서는 이미 유명하고 신진으로 이제 뭐 화제가 됐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작가인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 여성 작가여서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놀란 게 뭐 한국인이 받은 것도 있지만 사실 배팅 사이트에서도 사실은 거의 승 확률이 없다고 보는 게 과거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들이 수상자들이 평균 나이가 다 60대, 70대였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50대 초반에 여성 작가, 아시아 작가가 이걸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뭐 아무 거의 뭐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렇죠. 네. 아마 받긴 언젠간 받긴 받겠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이렇게 빨리 받을 줄은 몰랐을 거라고 예상했던 국민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 할리머니 또 예측을 이런 그 딱 그냥 깨부수고 하면서 더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사실 제일 뭐 부커, 맨부커상 받은 것도 이제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인데 뭐 저는 읽어보지는 않고 이게 대략적으로 봤습니다만 이게 진짜 채식주의 얘기이죠. 아, 네. 네네네. 주인공이 이제 음식 섭취의 규정 뭐 이렇게 그거를 거부를 하고 또 했을 때 벌어지는 이제 뭐 고기를 안 먹겠다 해서 이제 뭐 남편이나 이런 동생이나 시동생 이렇게 좀 폭력적인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뭐 문학적인 가치 평가와 또 이렇게 좀 헌뜻 이렇게 호불호가 좀 있지 않았나 또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 또 이제 또 더 유명한 이거보다 비슷하게 유명한 소설이 이제 소년이 온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광주 네. 그 사건을 다뤘던 거고 또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 요거는 또 이제 제주 4.3 사건을 다룬 거고. 그래서 뭐 노벨 문학상 그 위원이 그랬답니다. 안나 카린 팜이라는 게 혹시 한강의 작품 중에 그럼 어떤 걸 가장 먼저 추천하겠느냐 했을 때 채식주의자가 아니고 소년이 온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를 추천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뭐 어떤 작품 하나만 가지고 상을 받은 거는 아니라는 평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노벨상 처음 받았을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평화상을 받았는데 네. 두 번째다. 노벨상으로는 두 번째. 노벨상으로는 두 번째다 네. 했는데 실제 노벨위원회, 노벨상위원회 홈페이지에는 한 명이 더 있다고 해요. 그게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그 왜냐하면 노벨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국적을 따지지 말아라. 그래서 출생지를 따지다 보니까 과거에 노르웨이 출신의 그 박사가 있습니다. 피더슨 박사가 그분이 사실은 네. 또 있어서 뭐 실질적으로는 뭐 3호다. 뭐 한국인으로는 그 규정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됐죠. 이제 국적을 안 밝히고 태어난 곳을 밝혀서 그렇죠. 그분이 이제 출생지 한국에서 기준으로. 출생을 해서 부모님이 한국에서 일하셔서 이제 아마 일제시대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출생지가 한국인 사람이 셋이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거의 뭐 신드롬급인데 여기에 다양한 뭐 반향, 반응, 평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뭐 100만 부 정도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 출판사가 이제 창비입니다. 도서출판. 네. 뭐 유명한 곳이잖아요. 창작과 비평사인데 이제 줄여서 창비라고 많이 합니다. 뭐 아시는 대로 그 문학계에서 이제 그 백낙청 선생이 만든 곳이고요. 그러니까 순수 문학보다는 이제 사회 약간 또 진보적 경향이 있는 출판사에서 또 개간지도 나고 하는 데서 이런 데서 또 출판사가 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또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더 큰 화제는 이제 그 번역의 힘이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요번에 사실은 해외에 알려진 거 부커상 네. 받은 이유도 그런 거고 이게 이제 데보라 스미스라는 요 분인데요. 이게 참 특이합니다. 독학으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워서 읽어본 적도 없고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한강 소설 채식주의자를 번역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강 책을 채식주의자 아까 말씀드렸던 소년이 온다 흰 뭐 히라버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영어 번역을 해서 해외에 알린 어떻게 보면은 뭐 1등 공신이라고 하지 않을까 네. 또 싶습니다. 그게 보니까 또 그 번역 하는 한 분한테 YBM 쪽에서 만든 재단에서
국제 문화교류 대단인가 연 2만 달러인가를 몇 년간 후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공부한다고 해서. 근데 역시 이렇게 경제하고 만약에 그 후원 안 했으면 그렇게 공부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 소설로 노벨상을 받았지만 그게 단순히 문학적인 성취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뒷받침이 되면서 같이 굴러가서 모든 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K콘텐츠가 굉장히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예. 과거 이제 뭐 기생충이나 이렇게 그 오스카나 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한국이 제일 약하다고 얘기했던 소프트 파워죠. 문화나 네. 이런 거에 대한 힘이 조금 이쪽으로도 이제 많이 와서 이 데보라 스미스 이분이 이제 한국식 이름을 김보라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김자가 쇠금자니까 대장장이 오원이 스미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김보라라고 해서 지었다고 또 합니다. 100만 부 정도가 팔려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이 제가 이제 이렇게 뉴스나 커뮤니티 검색을 하다가 그 출판사에서 그런 그 관계자가 얘기하신 게 있더라고요. 어떤 출판사, 특정 출판사가 잘 되면은 뭐 배가 아프거나 그러지 않느냐라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다 축하해 준대요. 모두가 위기이기 때문에 출판이 위기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잘 되면은 뭐 축하한다 이제 그런 그 서울 도서관 벽에 그것도 붙었잖아요. 그 한강 그 작가 그 노벨상 수상 기념으로 해가지고 작가님 덕분에 책 읽는 시민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플랜카드도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사실 어제 저희가 기사를 썼는데 그 5일 만에 책이 100만 권, 100만 권 도팔한 게 6일째이고 그 여러 가지 본인이 한강 소설가가 쓴 책들이 팔린 게 100만 권인데 그래서 한강 소설을 사러 서점에 갔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책을 사죠. 한강 씨가 쓴 책이네. 그러다가 이런 책도 있었네 하고 사는 거예요. 연쇄 효과가 있는 거죠. 소설 판매량은 10배가 넘게 늘었고 전체 한국 책 판매량이 그 며칠 동안 그 하루에 한 3배까지도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서점에 안 가다가 헉 하고 서점에 가서 이제 책 뒤져보고 그러나 책은 없습니다. 다 이제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시 종이를 돌려서 인쇄를 하고 이렇게 배달을 해서 서점을 다시 배치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책이 보일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다시 문학 소년 문학 청년들이 생기겠구나. 우리 어렸을 때는 다들 자기 문학 청년이고 문학 소녀고 뭐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시도 쓰고 무슨 뭐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언제부턴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너 시 쓰나 소설 쓰면 굶어 죽는다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옛날엔 책 소설 시가 많이 팔려서 그 뭐 몇십억 이렇게 번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언제부턴가는 책은 안 팔리는 거다라고 해서 문학 청년, 문학 소년, 뭐 문학 소녀 이게 다 사라졌었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그게 이렇게 그 문학에 대한 그 열정 다 이렇게 책 옆에 끼고 다니고 이런 게 다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요즘 친구들 SNS로 인증샷 많이 남기잖아요. 인증샷 남기면서 최근에 감상평. 사실 그런 트렌드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 분위기를 타고 더 이제 독서하는 문화가 좀 더 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화려한 조명. 네. 뭐 사실 해가 크면 클수록 또 그림자도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저런 뒷말이라든지 뭐 해프닝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가짜 뉴스도 나오죠. 네. 이제 상금이 13억인데 이거를 뭐 독도를 평화를 위해서 기부한다는 가짜 뉴스도 나오고 벨기에 한국문화원에 있는 그 도서관에서 한강책이 또 뭐 도난당하기도 하고 뭐 누가 훔쳐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저기 그게 있습니다. 한강 그 작가가 예전 유튜브에서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뭐 초고를 마치고 악동 뮤지션의 노래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 제목이 뭐 노래가 있는데 어떻게 이별하겠어 뭐 했는데 이게 또 다시 한번 또 역주행하고 있다라는 뭐 소식도 있고요. 아까 그 여러 작품의 그 특징 내용을 조금 말씀드렸지만 뭐 4.3 사건이라든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뭐 극우나 이렇게 보수 쪽에서 또 이렇게 또 좀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주 한국 이제 스웨덴 대사관 앞에 찾아가서 역사 왜곡 작가 뭐 이거 취소해라 뭐 안 된다 뭐 그다음에 극우 인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한강 작품의 내용에 잘못된 점 역사 왜곡 그래서 이걸 또 뭐 보수 진보 뭐 이렇게 또 뭐 논란으로 또 좀 빚어지는 것도 있고 또 그러면서 또 그게 있습니다. 한강 작가 일부가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정부 지정도 있어서 뭐 취소가 됐다는 거나 이런 그 이런 작품의 내용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이제 뭐 블랙리스트로 되지 않았느냐. 그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문체위 국감에서도 이게 뭐 여야 의원들이 조금만 이렇게 실랑이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그런 그거는 이제 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다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이런저런 블랙리스트들, 뭐 박찬욱 감독부터 해서 뭐 이런저런 분들이 네. 또 이렇게 등장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또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정부 지원 사업 대상에서도 한강 그 작품들이 좀 뭐 빠졌다. 그래서 실제 그 출판산업문화진흥원이라는 그쪽 그 원장에서는 원장은 이제 뭐 사실은 잘못 당시에 그거는 잘못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조금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한강 작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스웨덴 언론인가요? 거기 인터뷰 아니면 처음에 노벨위원회와의 소감 뭐 놀랐다 놀랐다를 뭐 다섯 번을 연발을 했다. 그거 이외에는 사실 공식적인 지금 반응이나 기자회견을 하지를 않았어요. 네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아버님 통해서 아버지 작가를 통해서 많이 그게 이제 한강 작가의 생각이 나왔는데 뭐 잔치도 열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사실 소감도 별로 안 했잖아요. 기자회견도 안 한 이유가 우크라이나나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쪽에서 전쟁판에 내가 무슨 저거를 하겠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 오늘이죠. 오늘 그 포니정 시상식은 네네. 이제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게 조금 전에 이제 포니정 네. 쪽 재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외부인들 말하자면 기자들 그렇죠.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리고 와도 한강 작가와 대화나 이런 건 불가능하다. 그게 없어. 질문 받지 네. 않고 그냥 소감만 남기고 그냥 얘기하고 아마 퇴장을 네. 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얼굴만 비춰주고. 조용히 집필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의사를 내비쳤잖아요. 그렇죠. 네. 아들하고 함께 그냥 또 집에서 축하하게 자축하겠다. 뭐 이미 뭐 전 국민이 축하를 해주는데 스스로 자기가 또 그런 것 같아요. 기자회견에서 내가 뭐 이런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냥 노벨상위원회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 그냥 이렇게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12월 10일에 스톡홀름에서 정식으로 시상식 자리가 열리니까 그때 아마 얘기를 하고 그때도 아마 그렇게 좀 또 다른 메시지 평화라든지 이런 메시지 뭐 이런 거를 좀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네. 그 우리 에디터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가장 크게 지금 그 가뭄의 해갈처럼 마중물 물고가 됐다는 게 출판계 독서 이쪽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박세리 퀴즈 뭐 김연아 네. 퀴즈 뭐 이렇게 많이 한 것처럼 그리고 최근에도 그렇지만 뭐 이공계도 위기라지만 네. 우리 문사철이라고 하죠. 인문계는 이미 통폐합 얘기도 나오고 과를 없앤다 뭐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정말 문사철의 대표가 또 국문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네. 이번 계기로 정말 이공계도 못한 노벨상을 문과가 받았잖아요. 그게 참 애매한데 원래 이제 그런 기술과 과학이 발달한 다음에 인문 그렇죠. 그 예술 이런 쪽이 발달해야 되는데 우리는 노벨상을 언제 받고 그다음에 문학상을 받는 그런 이상한 기록을 세우고 아직 그 기술 기초과학 이쪽에서는 받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꼭 노벨상이 아니더라도 네. 한강처럼 그런 네. 작가 좋은 네. 작가 훌륭한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한강 퀴즈 이게 또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수상이 대한민국 인문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문과 출신들이 좀 네. 자긍심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여기까지고요. 네, 박부장님. 다음 박선미 부장님. 네, 한강 얘기랑은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인데. 화제를 한번 바꿔보죠. 네, 화제를 한번 바꿔보죠. 네, 네. 이제 본격적인 쇼핑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쇼핑할 때 제일 먼저 뭘부터 보나요?
되게 애매한 질문인데 어떤 품목을 이제 고르냐에 따라서 보통 쇼핑을 하려면 나는 이거를 사야지 하고 이제 가잖아요. 사려고. 네네네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뭐를 봐요? 가격? 그렇죠. 온라인 가격. 온라인에서 이제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를 우선 보겠죠. 쇼핑몰에서.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상위 뭐 1%에 해당하는 부자 이런 돈을 쌓아 놓고 사는 부자 아니고서는 물건을 살 때 가격표를 무조건 꼭 볼 그렇죠. 거예요. 그 할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제 큰 폭의 할인율을 제공하는 쇼핑 축제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원래 11월은 이제 추석 연휴랑 연말 시즌 사이에 끼어 있어서 전통적으로 쇼핑 비수기라고 알려진 달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11월이 쇼핑 대목으로 인식되는 분위기입니다. 그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가 11월 11일 역시 11월에 있고요. 한국에서 이제 저가 경쟁에서 이미 두각 드러내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도 이제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얼마나 많이 할인을 할 것인지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광군제 행사 시작한 지 33분 만에 그 전해 광군제 하루 매출을 다 달성하는 그 폭발적인 매출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알텟이라고 하죠. 알리, 뭐 테무, 시인 중국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이 다 11월 때 쇼핑 축제 때 이제 대규모 할인 행사를 벌일 예정이니까 이 부분 좀 주목할 만하고요. 미국에서도 쇼핑 축제 좀 큰 축제가 11월에 있어요. 11월 29일 올해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29일인데요. 요즘에는 해외 직구가 익숙한 소비자들이 많아서 아마존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직접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쇼핑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최대 쇼핑 행사가 11월에 있어요. 코세페,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하는데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올해는 뭐 작년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 제품들뿐만 아니라 리조트나 테마파크 할인 같은 것도 같이 나온다고 하고요. 뭐 백화점 대형마트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다 참여를 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면세점도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 기간에 오는 외국인들이나 앞으로 나갈 우리 한국인들도 좀 할인된 그 할인율을 적용받아서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있고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온라인 쇼핑몰 11번가가 이제 2008년부터 매년 11월에 이제 진행하는 11절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그룹이 이제 이마트랑 뭐 백화점, 지마켓 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연중 최대 규모로 벌이는 대한민국 쓱데이 같은 행사도 있고요. 그리고 롯데도 하는데 롯데온에서 올해는 조금 행사를 빨리 시작했어요. 이 행사가 11월에 다 몰려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이달부터 좀 시작을 좀 빨리 했는데 롯데온 세상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입니다. 롯데 멤버스를 비롯해서 롯데리아, 세븐일레븐, 뭐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다 참여를 하는 행사고요. 23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이거 끝나고 바로 이제 11월 할인 행사들이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백화점 3사가 겨울 정기 세일 들어가는 것도 모두 11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월에는 굵직한 쇼핑 축제가 다 모여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할인 때문에 보통 쇼핑을 많이 하고 좀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현혹돼서 할인에 현혹돼서 구매를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세일 할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과연 100% 믿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그렇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예로 좀 들어보면 그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박 할인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숙박 세일 페스타라고 많이 하죠. 이거 문체부랑 관광공사랑 진행하는 그 할인 행사인데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숙박 그 할인 쿠폰을 푸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7만 원 이상짜리를 구매를 예약을 하면 3만 원 할인권을 쓸 수 있게 하고 좀 저렴한 호텔을 예약하려는 때는 2만 원 할인권을 사용하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할인권을 증정하는데 최근에 이게 하나 걸린 게 있어요. 숙박 요금을 일부러 요 기간에만 슬그머니 올린 거죠. 정가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야. 그래서 최근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제 관광공사로부터 받은 그 자료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가격을 올려서 그 적발된 건수가 1,6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옛날에 내가 봤을 때는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할인 쿠폰을
쓰려고 하니까 올라갔다. 결국에는 같은 가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소비자들이 보고 구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할인의 배신을 생각해 본다면 용량 속입니다. 그 할인 기간에 특히 주의할 부분인데요. 슈링크플레이션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그 물가 인상기에 많이 나왔던 말인데 그 슈링크 줄어들다라는 표현이랑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가격은 그대로 둔 채로 이제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과 같은 세일 기간에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게 기업들이 이제 할인을 하고 싶으니까 할인율을 많이 하잖아요. 대신에 기존 제품보다 용량을 좀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싼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면 단위 가격당 비교해 보면 과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 때 100g당 얼마 그렇죠. 이런 거 꼭 찾아봐야 돼요. 예. 그러면 용량도 다 제각각 다르고 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그램당 단위 가격을 보지 않으면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비슷한 게 아울렛에도 있는데요. 아울렛은 보통 백화점보다 좀 할인된 가격에 사고 싶을 때 많이 가잖아요. 문 앞에 보면 뭐 최대 이렇게 물결 표시로 해서 80% 이런 거 많이 문구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렛이니까 그 안에 제품들은 다 정가보다 많이 싸겠지 뭐 7, 80% 싸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기획품 같은 게 잘 섞여 있어요. 이 기획품이라는 거는 원래 그 비싸게 팔았다가 크게 할인해서 싸게 파는 이런 물건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냥 이제 기획용 상품을 좀 저렴하게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그래서 잘못 사면 또 이런 것도 내가 80% 할인받아 샀구나 착각하고 살 수도 있으니까 이런 할인율 같은 거를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 좀 찾아보면 할인의 배신으로 세 번째를 보면 할인 쿠폰을 뭐 줬다 뺏는 경우 이런 경우도 요즘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저도 가끔 문자로 보면 뭐 누구누구 업체에서 누구누구님께 뭐 몇 퍼센트 할인 쿠폰을 발급했습니다. 이런 문자가 오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안 먹힐 때도 있고 나중에 결제를 하려고 봤을 때 그게 뭐 취소 안내가 뜨기도 합니다. 최근에 오뚜기와 농심이 이걸로 좀 곤욕스러웠는데 그 오뚜기와 농심이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발행했어요. 한 그 50% 이상 정도 할인해 주는 거였는데 즉석밥 뭐 원가 3만 원짜리를 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그 할인 쿠폰을 배분을 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싸다고 사잖아요. 50%니까. 근데 샀는데 이미 다 구매를 완료했는데 나중에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알림받기 쿠폰이 잘못됐으니까 환불 취소 처리하겠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오뚜기도 그렇고 농심도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이 뭐 할인 문자는 계속 오는데 실제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취소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항의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를 그 할인의 배신 네 번째를 한번 보면요. 패밀리 세일이 있어요. 보통 세일이 뭐 아울렛 세일도 할인이 많이 되고는 하지만 패밀리 세일 하면 왠지 아는 사람만 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통 7, 80% 할인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 제조 연어를 좀 잘 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패밀리 세일 자체가 그 기업 입장에서 좀 아름아름 그 우리 직원이나 직원 지인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한정한 다음에 그 좀 재고를 좀 털고자 하는 목적으로 좀 만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올해 패밀리 세일에 참여한 제품들 보면 2022년도 재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사실 뭐 그해 재고 같은 경우는 뭐 괜찮다고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까지 올해 묵힌 건가라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오래된 제품들도 좀 많으니까. 저는 뭐 22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2년 전인데. 네네. 그리고 또 좀 패밀리 세일이 가격 할인이 많이 되는 대신에 좀 고려해야 될 게 교환이나 환불이 좀 안 돼요. 뭐 사이즈 교환 같은 경우도 안 될 경우가 많고요.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거는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할인율이 크니까 그 이거를 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패밀리 세일 그 목록들이 나오는 인터넷 카페들도 참 많아요. 거기서 보고 링크를 공유받아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볼 만하고요. 그 사실은 그 세일 혹은 할인이라는 얘기에 전제는 정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떤 제품의 정가가 얼마인지 알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아 제가 그 검색 엔진이나 뭐 이런 기술 이런 거뭐 AI 기술이 잘 발달하면은 이 노트북 가격이 정말 지금 얼마인지 그거 알려주면 굉장히 유용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건을 살때아 이게 내가 싸게 사는 건지 인터넷으로 계속 비교해보고 하는데 아주 미세하게 물건 뭐 이렇게 브랜드 이름이 뭐 A80인데 다시 3, 다시 2, 다시 1 가격이 다 다르고 뭐 조금 색깔이 다르다든가 뭐 이런 걸로 네. 가격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싸게 산 건지 아닌지에 대한 그 확신이 없더라고요. 할인이라고 네. 했을 그 때. 확신을 못하게 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백화점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시로 세일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뭐두 번, 세번 정기 세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30% 세일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30%를 또 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세일 딱지 하나만 보고서 뭐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못 산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나중에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홈쇼핑 방송을 처음 봤을 때 네. 그랬거든요. 저는 진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마지막 오늘만 방송. 마지막이다. 이 시간에. 그래서, 어머, 저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상품이. 그래서, 저거 진짠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그 광고형 홈쇼핑 광고 있잖아요. 홈쇼핑 채널이 아니고. 그걸 봤는데 그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이 마지막. 그 다음 달에도 오늘이 마지막. 그게 이번 아마 달이 그럴 거예요. 마지막. 이 구성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근데 이제 이 구성을 조금 바꿔서 또이 그렇죠. 구성으로 네. 다음 달에 또 방송 지나면은 하고. 없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런데 구성 말씀하신 대처럼 뭐 구성을 바꾸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뭐 할인율에 혹해가지고 뭐 그렇게 사는 경우가 거의 뭐 쇼핑을 잘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싼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무조건 싸다고 사면, 근데 네. 그것도 사실은 예전에 예를 들어 컴퓨터를 살라고 해서 전문가급에 해당하는 선수한테 어디가 제일 싸냐라고 물어봤더니 홈쇼핑이 그게 제일 싸다라고 할 맞습니다.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강리다매의 가전제품하고 그거죠. PC 이런 거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또 무시할 건 아닌데 이제는 홈쇼핑이 완전히 또 죽어서 예전처럼 싸게 그 대량으로 구매나 판매를 못하니까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지금은 어디서 파는 게 제일 싸다 정도를 아는 게 할인의 알기 힘들 제일 겁니다. 뭐 오늘 그런 가격 세일하고 비교 내일 세일하고 사이트도 또 세일하니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배송비라든지 또 나는 일 최소한 뭐 2, 3일 안에 뭐 요즘은 뭐 당일 배송, 새벽 배송도 있잖아요. 어떤 건또 이렇게 배송 기간이 느린 경우에 따라서도 그게 천차만별이고. 그걸 알려주는 뭔가 그 서비스를 개발하면 굉장히 성공적이지 네. 않을까 생각해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할인의 배신을 당하는 사례가 또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소개해드린 거면, 한마디로 말하면 소비자들이 배신한 건데요. 그 정부가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해서 출시하는 그 서울사랑상품권 지역화폐 같은 게 있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역화폐 발급받으면 한5% 정도, 7% 할인받아서 살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거를 발급하면 뭐 내수경제도 살리고, 거기 소상공인도 살리고, 뭐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런 이제 의미에서 시작을 한 건데, 최근에 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제 서울시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공개한 거에 따르면, 그러니까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행된 서울사랑상품권 중에서 입시, 교육학원, 이런 데 있잖아요. 학원들에 사용된 게 2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대치동, 뭐 서초구, 이런 학원들 몰려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 지역화폐가 시작하면요. 바로 동이 나요. 선착순으로 바로 몇십 분 지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20%가 학원에 쓰인다고 보면 되는 거고, 이제 이 같은 기간 동안 음식점,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음식점에서 사용된 금액 비중을 찾아봤더니 학원에서 쓰인 비중보다 낮아요. 18% 정도 되는 거고요. 영세업체에서 사용된 그 비중은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노리고 했던 이런 정책적 사업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약간 엇박자가 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요.
할인은 사실 무시하기 쉽지 않죠. 할인폭이 크면 그렇죠.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살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런 거를 좀 잘 따져봐서 네, 앞으로 구매를 하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강 열풍 그리고 할인의 배신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